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녀나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한 번 심어 매년 화단을 장식해줄 야생화들을 데려왔는데요. 지역 상관없이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들도 소개해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처음으로 만나보실 친구들은 다채로운 잎과 짙은 청보랏빛의 꽃을 가진 아주가입니다. 반상록성 열어해살이풀로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더위와 건조해도 강의 야외 정원에서 키우기 좋은 야생화인데요. 대부분의 식물들이 해를 요구하다 보니 그늘진 곳에서는 꽃을 보기가 어렵고 어떤 식물로 공간을 채워넣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아주가를 추천드려요. 양지나 음지 모두 적응해 특별히 요구하는 환경 조건도 없고 토양도 가리지 않는답니다. 지면을 덮는 지피식물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 개를 식재하실 때에는 이후 성장을 고려해 2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식재해주시고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널찍한 화분에 식재해주세요. 말발돌이 유키체리 블러썸. 유키체리 블러썸은 말발돌이의 외성종으로 80cm 정도 키가 자라 꽃이 조밀하게 피어나는 친구예요. 분홍색과 연분홍색의 투톤으로 이루어진 꽃을 피우고 꽃이 벚꽃과 비슷하여 체리 블러썸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다음은 진한 자줏빛 컬러를 가진 꽃이 와인컵을 닮은 와인컵 쥐손이입니다. 반덩굴성 열어해살이풀로 화분에서는 살짝 늘어지면서 자라 봄에 한번 피고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줘요. 쥐손이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정원에서는 지피식물로도 심는데요. 화분에서는 이렇게 속에서 자란 뿌리들을 드러내 멋진 근상으로도 기를 수 있답니다. 추해강의 노지활동은 물론 물주기도 어렵지 않아 키우기 쉬운 편에 속해요. 봄부터 가을까지 은은한 연보랏빛의 겹꽃이 피어나는 유럽겹 쥐손이입니다. 쥐손이 뿔과의 열어해살이 풀로 키가 60cm 이하로 자라고 내한성이 강해 야외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줄기가 길게 늘어지면서 자라 땅에 식재 시에는 간격을 충분히 두고 심어주시고 반음지 식물이지만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장소에 위치해주세요. 자엽 펜스테몬. 붉은 잎과 줄기와 달리 우아한 순백의 꽃을 피우고 60cm에서 80cm 정도의 키를 가졌답니다. 자엽 펜스테몬은 북미가 원산지로 노지활동이 가능한데 겨울에도 자색의 잎 그대로 남아 월동을 해요. 여름이 한창 무르익은 7, 8월에 진한 자주색 꽃을 피우는 자주 꽃방망이. 기다란 꽃대에 자잘한 꽃이 뭉쳐서 피는 모양이 꽃방망이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1m 정도 곱게 자라고 식물 전체가 잔털로 덮여 있어요.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강한 내한성을 가진 숙근초로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답니다. 푸른 꽃을 가진 칼림용담은 용담과의 열어해살이풀로 깊은 산에서 자라는 야생화인데요. 한여름 장마철에 녹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시고 서늘한 방그늘에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시는데요. 주변에 지피식물과 함께 키우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다음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자라난 에드바이스입니다. 자라면서 꽃과 잎에 솜털을 지녀 솜다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추위에 매우 강해 겨울 동안 잎과 줄기는 시들어버리지만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어 그대로 두시면 다음에도 잎을 새로 내어줄 거예요. 잎사귀 사이로 꽃대가 쭉 올라와 진한 자줏빛의 꽃이 피어나는 베토니.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을 피워주고 꽃의 꾸리마나 벌거나비를 끌어들이는 밀월 식물이랍니다. 키가 50cm에서 10cm까지 자라는 단년생 숙근초로 전국에서 노지활동이 가능해 야외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다음은 알프스 바람꽃. 바람꽃은 봄에 개화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지만 꽃이 지고 바로 잘라주시면 가을까지도 꽃대를 여러 번 내어준답니다. 아담한 키로 자라 화분에서도 키우시기 좋은데요. 강인한 생명력을 가져 화분채로도 노지활동이 거뜬해요. 고산초롱. 종모양의 꽃들이 줄기 끝으로 여리여리하게 피어나 바람에 휘날리면 정말 예쁜 야생화 친구인데요. 꽃잎이 보랏빛으로 물들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이름처럼 높은 고산지대에서 자생해 추운 겨울철에도 끄떡없이 견뎌준답니다. 붉으스름한 초록잎과 달리 줄기 사이사이에 새하얗고 앙증맞은 방울꽃들이 달리는 가울테리아, 파스향 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잎과 꽃을 살짝 문지르면 파스향이 솔솔 나는 독특한 친구예요. 추위에 강한 편으로 노지 활동은 가능하지만 화분에서는 실내 활동이 안전해요. 다음은 삼색 조팝, 황금 조팝입니다. 분홍색의 꽃몽우리가 피어나면 긴 수술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삼색 조팝은 연두색, 노란색, 붉은색으로 잎이 색상이 변하는 매력을 가졌고 황금 조팝은 형광등을 낀 듯 밝은 잎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친구들은 밤그늘에서도 잘 자라지만 햇빛이 많이 비치는 양지에 두면 밝은 잎과 빛나는 꽃의 매력이 더 돋보일 거예요. 뻣뻣한 털로 덮여있는 기다란 잎 사이로 90cm까지 긴 꽃대가 올라와 수많은 꽃몽우리들을 터뜨리는 에키움. 처음 꽃잎은 분홍색으로 피어났다가 청보랏빛 꽃잎으로 변해요. 은은한 보랏빛이 감도는 암술과 수술이 꽃을 더 화려하게 장식한답니다. 메마르고 자갈이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 기간도 길어요. 다음은 잎이 코끼리 귀를 닮았다고 해서 코끼리 귀 바이츠라고도 불리는 설화입니다. 이 잎사귀는 가을이 되면 붉거나 청동색으로 발색되고 은은한 향기와 함께 사랑스러운 분홍꽃이 피어나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로 영하 37도에서 영상 46도의 극한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생명력이 강하답니다. 양지도 좋아하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줘요. 한라산 떡숙이라고도 불리는 구름 떡숙인데요. 에델바이스나 하설초처럼 잎에 솜털로 덮여있어 밝은 은엽을 자랑한답니다. 꽃이 피어나도 10cm로 아담하게 자라고 빠르게 옆으로 뿌리를 펼쳐나가 지피식물용으로 식재하기 좋아요. 벼룩이 울타리. 벼룩같이 작은 꽃을 가져 붙여진 이름으로 아기자기한 꽃들과 가느다란 잎이 햇살에 비치면 정말 예쁜 야생화예요. 50cm 높이로 자라 화분에서도 키우기 좋고 메마르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 쉽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언덕이나 비탈길, 돌틈 사이에 식재해 꾸며주기 좋아요. 다음은 배추같이 꼬들꼬들한 잎을 가진 앵추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해바라기 앵초. 쨍한 버건디색 홀꽃잎에 복색 무늬가 있어 감상가치가 높은 앵초예요. 앵초는 산의 시원한 곳에서 자라는 특성상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와 과습에는 약해 여름의 휴면기에 들어간답니다. 다음 앵초는 줄리안 앵초처럼 보이지만 빨간 홀꽃잎 끝에 프릴이 들어가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엘라티오르 앵초랍니다. 이어서 카파타타 앵초. 톱니처럼 생긴 잎사귀에 하얀 가루가 묻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은 막대사탕처럼 360도로 작은 꽃들이 둘러싸여 피어난답니다. 마지막으로 분홍빛의 꽃을 가진 왈토니 앵초입니다. 앵초는 물을 좋아해 화분에서는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땅에 식재 시 밝은 그늘에 위치한 물가 근처에 식재해 주시면 좋아요. 가느다란 녹색 줄기가 가을이 되면 분홍색 솜사탕처럼 몽환적인 이삭을 피워내는 핑크뮬리.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 감상이 가능한데요. 2월까지 충분히 즐기신 다음 이후에 지면에서 10cm 정도 높이에서 한번 잘라주시면 좋아요. 바늘꽃. 가을철엔 잎이 적색으로 단풍이 들고 나비처럼 생긴 꽃들이 피어나는 나비바늘꽃, 직원한 자리가 바늘같이 생겨서 바늘꽃이라고도 불려요. 양지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노지활동도 가능해 화단에 심어도 좋답니다. 가을에 보랏빛 꽃으로 장식하는 청화 숙부쟁이. 국화과의 식물로 배수 좋은 흙에 심어 적당한 햇빛만 잘 보여주면 알아서 잘 자라나는 친구랍니다. 뿌리가 옆으로 번지면서 몸집이 금세 커지니 봄과 여름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향등골풀과 잎에 무늬를 가진 무늬 향등골풀, 그리고 하얀 꽃이 피는 흰 등골풀입니다.
향등골풀은 번식력이 좋아 첫 해가 지나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 숲을 이루는 야생화예요. 양지바른 풀밭에 약간 습한 곳에서 자라고 8, 9월에 개화한답니다. 달콤하고 포근한 향기도 가지고 있어요.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하고 사람의 키만큼 자라면 줄기 끝에 실을 뭉쳐놓은 듯한 꽃을 피워낸답니다. 화단을 은은하게 장식하고 큰 키를 가져 바람에 살랑거릴 수 있는 야생화를 찾으신다면 향 등골풀을 추천드릴게요. 큰 꽝이 비름. 크림색의 무늬가 물든 무늬 꽝이 비름. 분홍색의 작은 꽃뭉우리들이 터지면 작은 별꽃들이 수놓은 듯 풍성한 꽃보를 만들어주는데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다육식물로 도톰한 잎과 줄기에 수분을 가지고 있어 건조한 곳에서도 잘 적응하는 야생화랍니다. 이어서 가을꽃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구절초입니다. 산기슭에 위치한 풀밭에서 자라는 구절초는 9번 꺾이는 풀, 음력 9월 9일에 9개의 마디가 생기고 이 시기에 재취하면 약효가 좋다고 해 구절초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가을이 되면 피어나는 구절초는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답니다. 구절초는 건조에 강해 화단에서 물주기가 바쁘진 않지만 과습에 약한 편으로 다음에 찾아올 여름을 대비해 주시면 좋아요. 높고 경사진 곳에 위치해 주시면 장마철에도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앙증맞은 작은 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동국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꽃을 피워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겨울을 보내기 위해 월동을 준비하는 꽃들 사이로 잠에서 깨어나 활발히 꽃을 피우는 개국입니다. 다소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병해충에도 강하지만 과습에는 주의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해주세요. 눈송이처럼 새하얀 꽃이 피는 이메리스입니다. 12월부터 4월까지 개화기간이 길어 오랫동안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이메리스는 내한성이 강하고 추워야 꽃이 잘 피우는 식물로 월동도 잘 되어 화단이나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좋아요. 열매에 꼭지가 있다 해서 꼭지 연잎 꽝해다리예요. 연잎 꽝해다리는 잎이 동글동글한데 이 친구는 잎이 쫓빛하게 생겼답니다. 실처럼 줄기가 아주 여리여리하고 가느다랗지만 의외로 영하 29도에서 버티는 강인한 친구예요. 노지에 심으실 경우에는 땡볕보다는 방그늘에 위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무더운 여름철 강인하게 피어나는 에키네시아. 햇볕을 좋아해 하루에 5시간 정도는 밖에 해주셔야 하고 겉이 마르면 물을 주지만 정원에 심었을 때에는 물주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활처럼 휘어진 기다란 꽃대 아래로 하트 모양의 꽃이 조롱조롱 매달리며 피어나는 금낭화입니다. 금낭화는 주로 산지의 돌무덤이나 계곡에서 자생해 부분적으로 그늘이 지는 곳이나 습기가 있는 물가 주변에 식재하면 좋은데요. 몸집이 풍성하게 자라 주변의 꽃들과 충분한 간격을 둬 식재해주세요. 꽃과 열매를 맺고 난 뒤에는 시든 모습을 보이며 잠시 휴면기를 가지는 식물이랍니다. 금낭화의 개화 시기는 5, 6월이지만 이렇게 저온처리를 한 수꾼들은 지금 심어 꽃을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구구는 크로커스의 사티부스라는 품종으로 흔히 아는 크로커스는 봄에 피는 종이지만 이 구구는 가을에 꽃을 피운답니다. 샤프란이라는 향신료의 이름을 따 향기 샤프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선선하고 시원한 장소에 두고 흙은 다소 건조하고 물빠짐이 잘 되도록 관리해주세요. 이어서 흙이 없이 구근의 힘만으로도 꽃이 피는 콜치쿰입니다.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개화하는 콜치쿰은 크로커스의 꽃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꽃이 피는 시기와 잎이 나는 시기가 다른 상사화랑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초가을에 꽃이 피고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잎이 올라온답니다. 성장 시기에는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흙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고 잎이 자라난 시기 동안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 다음에 건강한 구근으로 꽃을 피워줄 거예요. 휴면기에 들어가는 여름엔 구근을 건조시켜 보관해주세요.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준비하고 구근의 껍질을 제거해 잔뿌리가 아래로 향하게 심어주세요. 콜치쿰은 한 구근에서 서너 개의 꽃대가 나와 간격을 두고 식재해주세요.
다음은 가을에 심는 추식곡은 튤립이에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예쁜 꽃을 피우는데요. 지금은 습하지 않은 선선한 장소에 구근을 보관했다 땅이 얼기 전에 10월에서 12월 달에 식재해 주시는데요. 실내에서 식재하실 경우 추운 장소에 보관했다 2월이나 3월쯤에 화분에 심어주시면 돼요. 미리 식재하실 경우엔 화분을 영하의 온도에서 관리해주세요. 튤립은 줄기가 높게 올라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구근 크기의 두세 배 정도 깊게 심어줘야 흔들리지 않는데요. 따뜻한 지역의 화단에서는 땅에서 월동을 할 수 있도록 더 깊게 심어주시고 화분이나 다시 구근을 캐낼 경우엔 얕게 심어주세요. 토양의 경우 살짝 건조하게 해주어 구근이 썩는 것을 방지해주시고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충분한 물을 주어 영양분을 제공해주세요. 다음은 은은한 향기와 화려한 빨간 꽃이 피어나는 아마릴리스 구근입니다. 먼저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구근의 껍질을 한 겹 정도 벗겨 정리를 한 후에 절반 정도가 보이도록 심어주세요. 식재 후 물을 흠뻑 주고 이후에 뿌리가 조금 자리를 잡았을 때부터 점차 물 주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꽃이 지고 나면 이후에 잎이 자연스럽게 마를 때까지 물을 조금씩 주다가 구근을 수확해 주세요. 꽃과의 바비아나 속의 구근 식물로 마늘처럼 생긴 구근에서 서너 개의 줄기가 형성되어 3cm 정도의 크기를 가진 꽃이 차례대로 피어나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은 지역들은 노지 활동이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이나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보온재를 덮어주거나 서리가 내리기 전에 구근을 캐내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려주세요. 다음으로 만나보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호꽃부터 반겹꽃, 겹꽃까지 다양한 품종들로 데려왔어요. 헬레보루스라는 학명을 가진 이 꽃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아다니던 양치기 소년에게 천사가 만들어준 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남부와 중부 유럽의 고산 지역에서 서식하는 크리스마스 로즈는 눈 속에서 꽃을 피우면서 겨울을 나는 상록성 여러 해 살이 풀이에요. 찬바람이 부는 겨울부터 따스한 봄까지 긴 개화 기간을 가졌고 연중 단단하고 윤기나는 잎을 유지한답니다. 노지에서는 2월부터 피어나고 실내에선 크리스마스 전후로 피기 시작해요. 키는 3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6cm에서 10cm 정도의 큰 꽃을 보여준답니다. 내한성이 강한 크리스마스 로즈는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해 한번 심어놓으면 겨울철 노지 활동은 걱정 없답니다. 추위를 맞아 잎이 시금치처럼 축 처지다가도 햇빛을 쬐어주면 금세 살아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추위에는 강하지만 뜨거운 햇빛에는 힘들어해 강한 직사광선이 드는 곳보다 창문을 거친 베란다나 야외 화단의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 식재해주시는 게 좋아요. 버티기 마르면 물을 주지만 물이 고프면 잎을 숙여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물 주기도 어렵지 않은 식물이에요. 샤스타 데이지는 프랑스의 들국화와 동양의 섬국화를 교배하여 만든 계량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새하얀 꽃잎이 잘게 쪼개져 풍성하게 꽃을 이루어요.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별 다른 관리 없이도 쉽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분홍꽃과 보라꽃이 피어나는 유럽 부틀레아. 이 부틀레아는 80cm 정도 높이로 작게 자라는 외성종이에요. 6월부터 10월에 진한 향기를 풍기고 아주 작은 꽃들이 뭉쳐 피어나 꼬리 같은 꽃송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사방으로 꽃들이 나와 잎과 함께 더욱 풍성한 자태를 보여준답니다. 진한 향기를 풍기고 꿀을 많이 가지고 있어 밀월 식물로 인기가 많아요. 가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화단을 장식할 겹추명국입니다. 파미나라는 품종이 겹추명국이에요. 꽃대가 길게 올라와 꽃을 피워 키가 60cm에서 90cm 정도로 자라고 다화성으로 많은 꽃들을 피워내요. 두 번째는 리틀 브리즈 스위트라는 품종인데요. 이름에 리틀이 붙어있듯이 키가 30cm 정도로 작게 자라는 외성종이에요. 그래서 화분으로도 감상하시기도 좋은데요. 물을 좋아하고 성장력이 좋아 주기적으로 분갈이를 해주시거나 몸집보다 큰 화분에 식재해주세요. 다음은 삼색 앵초라고도 불리는 풀모나리아입니다.
시작은 사랑스러운 분홍꽃으로 피어나 이어 보라색 꽃으로 변하고 마지막으로 신비로운 파란색 꽃을 보여주는데요. 두텁고 까슬거리는 잎에는 전박이 무늬도 물들어 특별한 매력을 가진 야생화랍니다. 이 꽃을 보면 보석 반지꽃이라는 이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핑크빛 꽃잎들이 활짝 열리면 큐빅이 박힌 듯 안에 있는 수술들이 예쁘게 수놓아 피어나요. 약간 습한 토양을 유지해주시면 좋은데요.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선 햇빛이 충분히 드는 곳에 위치해주세요. 가을하면 떠오르는 조경수 그라스를 만나보실 텐데요. 한여름에 태양이 내리쬐면 풍성한 녹색잎이 자라고 아지랑이 같은 꽃들이 피어나는 수쿠령. 이후에 가을이 되면 잎은 황금빛으로 변하고 꽃은 보랏빛으로 물드는데요. 이때 노을과 함께 하늘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공간의 분위기를 완성해준답니다. 사족과의 단연초로 억새중 작게 자라고 곱게 직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몰리니아 사초예요. 물가 주변에 심거나 군락으로 식재 시 멋진 경관을 연출할 수 있고 한번 정착되면 빠르게 성장해 다음에 더 풍성한 자태를 만들어낸답니다. 다음은 노즈홀동은 물론 정원의 방그늘에서 키우기 좋은 맹문동입니다. 먼저 흑룡이라고도 불리는 흑맹문동은 새싹이 나올 때는 짙은 녹색빛을 띠다가 시간이 지나면 짙은 검은색으로 변해 화단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줘요. 작은 보라꽃들이 달리고 이후에 검은 열매도 맺어 매번 색다른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이어서 길다란 잎에 노란 줄무늬를 가졌고 진한 보라꽃들이 피어나 다채로운 색감으로 화단을 장식하기에 좋은 무늬 맹문동인데요. 은은한 향기도 나고 잎들이 퍼지지 않고 속에 꽉 차면서 자라는 품종이에요. 화단에 호스타와 같은 식물과 함께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다양한 색상을 가진 슈퍼벨입니다. 슈퍼벨은 햇빛을 많이 보여줄수록 꽃들이 많이 달리고 물을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물마름이 오래가면 마름병이 걸릴 수 있어 물주기를 신경 써주시고 꽃잎에 물이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온도는 20도에서 25도의 환경이 제일 좋고 영하 온도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과습으로 인해 하엽이 생길 수 있으니 관수엔 꼭 통풍을 시켜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다른 베고니아들과 달리 얇은 잎사귀와 작고 예쁜 꽃망울들이 쏟아지는 핑크 샤워 베고니아와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인데요. 이 베고니아들은 습한 환경을 좋아하지만 과습을 주의해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기보단 분무를 해주시고 속흙이 마르면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최저 온도 2도 이상으로 실내나 베란다에서 춥지 않게 관리해주시면 겨울철에도 꽃이 피고 지구를 번복해준답니다. 푸른빛에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 아메리칸 블루. 아메리칸 블루는 6시간 이상의 빛이 들어오는 양지나 반양지에 두고 물을 좋아해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이르게 주세요. 잎의 상태를 종종 확인해 만져보면 물이 필요한 시기를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은은한 라벤더 컬러를 가진 겹 페투니아입니다. 페투니아는 유럽 창가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꽃으로 햇빛을 좋아하고 잎이 풍성하게 자라 통풍이 잘 되는 실내 창가 근처에 배치해 주시면 좋아요. 얇고 여린 꽃잎을 가져 물을 위로 주기보단 꽃과 잎에 물이 닿지 않게 흙에 물을 따라주세요. 진 꽃들은 바로 떼어내주면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답니다. 여름에는 트럼펫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 능소화를 볼 수 있는데요. 능소화는 낙엽성 덩굴식물로 가지에 흡착근이 있어 벽에 붙으면 길이가 10m까지도 자라 울타리용으로도 좋고 땅에서도 어디든 뿌리를 내리고 자라 지면을 덮는 용으로도 키우기 좋아요. 다음으로 매끈한 광택을 가지고 단단한 잎이 특징인 동백입니다. 동백은 햇빛이 잘 비는 창가 쪽에 두고 습도에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돼요. 스프레이로 물을 자주 뿌려 공중 습도를 올려주세요. 개화 시기에는 물을 말리지 않도록 하고 동백의 꽃송이가 벌어지면 꽃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동백은 새로 난 곁가지에서 꽃눈이 맺히기 때문에 다음에 더 풍성한 꽃을 보기 위해선 꽃이 지고 나면 바로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다음은 보라꽃과 흰꽃이 피어나고 있는 싹소름입니다.
보송보송하고 두툼한 잎들 사이로 여리여리한 꽃줄기들이 길게 뻗어져 나와 아래로 팡팡 피어내고 있는데요.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하지만 열대식물이라 따뜻한 실내에서 잘 관리해 주시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답니다. 햇빛이 뜨거운 날의 물샤워는 피해주세요. 사계절 지난 초록색의 잔잎들이 줄기에 촘촘하게 자라는 상록나무 석화에 천천히 원하는 수형으로 갖고 나가는 재미로 키우시는데요. 이를 고려해 몸집에 맞는 작은 화분에 식재해 주시고 햇빛 좋은 곳에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관리해 주세요. 미니 바오밥 나무처럼 보이는 이 친구는 석화입니다. 귀여운 모습과는 달리 사막의 장미라고도 불릴 정도로 화려한 분홍색의 꽃을 피우는데요. 아프리카 식물로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잘 자라고 겨울이 되면 선인장처럼 1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 주세요. 물은 속끝까지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된답니다. 파인애플을 닮은 다육이 괴마오. 한자로는 괴기할 괴, 마귀마 구슬 옥자로 나쁜 귀신을 쫓는다는 뜻을 가졌어요. 괴마옥은 물을 좋아해 항상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해 주세요. 반듯한 수형으로 키우기 위해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돌려가며 관리해 주시면 된답니다. 빨간 물감을 적신 듯한 브러쉬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 홍자귀. 잎은 밤이 되면 오물이다 아침이 되면 다시 펼쳐지는 모습도 보여줘요. 온도와 일조량만 충족되면 수시로 꽃이 피어난답니다. 표면의 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주고 열대식물로 더위에는 강하지만 겨울철엔 영하 5도 이상의 환경에서 키워주세요. 잎이 소의 귀를 닮아 붙여진 이름인 우이엽. 솜털을 가진 두툼한 잎 사이로 꽃대가 올라와 네다섯 송이의 꽃을 피우는데요. 핑크빛과 보랏빛이 물든 꽃도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여름철에는 잎이 물이 닿지 않도록 관수를 해주시면 좋아요. 잎에 눈이 소복히 쌓인 듯 하얗고 부드러운 잎을 가졌고 잎도 눈꽃 모양으로 자라 스노우 트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허브과의 식물로 라벤더와 같은 은은한 허브향이 나고 노란 꽃이 8, 9월 사이에 피어나요. 빛이 많은 창가 근처에 두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낑꽃다루. 가지의 끝에서 꽃자루가 생기면서 꽃망울들이 생겨 밑에서부터 위로 노란 꽃이 피어나는 여름꽃으로 많은 햇빛과 18도에서 25도의 온도에서 잘 자라고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크는 내건성 식물이랍니다. 하지만 추위에 약한 편으로 영하 6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붐의 별꽃이라고도 불리는 단정화는 앙증맞은 꽃과 잎이 매력적인데요. 분재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햇빛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는 단정화는 창가나 베란다 등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드는 장소면 잘 자라나 줄 거예요. 사랑스러운 핑크빛으로 물든 포인세티아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은은하게 물든 투톤의 색감부터 진한 색감까지 같은 핑크빛이지만 포엽이 조금씩 다르게 물들어 있어요. 여러 색상을 합식해 놓으면 실내를 장식하기 딱 좋겠죠? 포인세티아의 깨끗하고 예쁜 잎을 유지하기 위해선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창가에서 키워주시고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주세요. 잎에 물이 닿은 채로 햇빛을 쬐게 되면 얼룩이 질 수 있어 저면관수로 물을 주시면 좋아요. 사랑초는 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실내에선 빛이 창문을 거쳐 들어와 상관없지만 야외에선 너무 강한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잎이 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사랑초는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다소 건조해도 괜찮지만 과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셔야 하는데요. 주기에 맞춰 관수하는 것보단 때마다 흙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주고 난 이후엔 통풍을 시켜줘 오랫동안 흙이 축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랑초는 아열대 지방의 원산지로 온도는 16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고 겨울철엔 3도까지 버틸 수 있어 베란다 활동은 가능하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